대상홀딩스 우선주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오늘 하루 동안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7거래일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30%라는 상한폭이 정해진 이후로 2015년 6월 이후로 가장 긴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한 셈인데요. 이렇게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상한가에 직행한 이유는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주로 묶이면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되면서 전일 주가보다 3거래일 연속 높은 주가를 유지를 한다면 다시 한번 거래 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현재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 살펴보시고 또 오늘 거래 정지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도 함께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네, 어제 전해드렸던 한국은행 컴퍼니 관련 내용인데요. 금감원 측에서 스탠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금감원 측에서는 한국은행 컴퍼니 관련 내용을 살필 것이다라는 스탠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은행 컴퍼니가 공개 매수 전에 선행 매수를 했다라는 의혹을 현재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행 컴퍼니가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시 전에 공개 매수가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남인 조현식과 한국은행 컴퍼니는 현재 지분을 20.35%에서 27.32% 때까지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네, 유럽연합 측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심사에 대해서 2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측에서는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2월 14일까지 잠정적인 결론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유럽연합 측에서는 유럽 안에서 노선 경쟁 위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발표 이후에 지난 6월에 이에 대한 심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 대한항공 측에서는요, 이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간밤에 유가가 내렸고 또 항공주가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나이스 평가와 함께 스탠다드 앤 푸어스 측에서 건설과 금융 PF 리스크 영향권에 대한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건설과 금융사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리스크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부동산과 연관된 금융업종 그리고 건설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저하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반영에 대한 결과다라는 이러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증권가 캐피털, 그리고 부동산 신탁, 그리고 저축은행의 등급도 부정적으로 변경될 것이다 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조선 쪽 2차 전지 방위산업,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은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가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시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